처음에는 잘못 봤나? 제 눈이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보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진상 파악을 위해 일단 현장으로 차를 타고 고! 진짜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뭐가 있어요? 어디? 저 맨 앞에 저 큰 건물 보이시죠? 아하, 네. 저 정면에 큰 우와, 건물 말이죠? 아, 저 정면에 보이는 거요? 예, 예. 중간에 떡 있네요. 저 큰 건물이 이게 끝에 세워진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쭉 가보세요. 잠시만. 건물이 작아지나요? 없어져요, 자꾸. 원래 큰 건물에 가까이 가면 커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죠. 그러네? 뭐야? 다시 한번 빼. 차를 돌려 멀어지면 다시 쭉 커지는 건물. 그러더니 까꿍. 먼 발치에서도 웅장한 자태. 뭐야? 길 끝에 당당히 서 있는 저 건물. 이야, 이거 요상하네.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기 길 끝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집에 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건물이 없어졌다니. 저도 처음에는 도깨비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도깨비 건물이요? 예, 예. 건물이 있다고 생각한 곳 뒤에 아무리 둘러봐도 넓은 바다뿐. 건물. 아니, 아까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홀린 것도 아니고 길 끝에 있던 건물. 너 어디 갔니? 근데 어디 있어요? 진짜 도깨비 건물이죠. 그냥 사라졌죠. 예. 근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어? 당시 건물의 행방을 찾던 제보자. 어, 저기 그것은 저기 나무 사이에 보이잖아요.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어디요? 어디요? 저기 나무 사이에 저기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요? 멀리 보이는 익숙한 형체. 같은 건물이에요? 생김새로 봐선 같은 건물이 맞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건물은 여기가 아니라. 근데 왜 저 멀리 저렇게 멀리 바다 건너에 있었던 거? 조그마하고. 저 건물이 내가 본 건물인가 몇 번이나 확인해봤다니까요. 저기 놀이기구 보이시죠? 저게 얼미도고 저 건물이 여기에서 6km 정도 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6km? 예. 그 커다란 건물은 바다 건너 월미도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만 해도 길 끝에서 무려 6km. 6km면 바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도로 거리까지 합해 총 약 8km의 길 끝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인데.